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에이플.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콜론의 연대리고요. 그 선생님은 운영의 그림 번역을 해주신 최재혁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이유, 운명의 그림 랜선 강의실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선생님? 네, 준비됐습니다. 네, 스타트! 2008년에 세미콜론에서 첫 선을 보인 무서운 그림 시리즈가 있습니다. 벌써 몇 편이죠? 4권이 나왔죠? 2권, 네. 2권, 3권, 작년에 신무서운 그림이라는 최종편. 지금 이 시리즈 형제들이 국내 누적 판매 부수 8만 부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어요. 엄청난 거죠, 선생님? 그렇죠. 예술서에서 8만 부라면 굉장히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나카노 교코 어떤 분이실까요? 전공은 문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지금 보면 문학이나 신화나 역사나 배경이라든가 주인공들의 삶이라든가 화가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뒷이야기까지 하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엮어내는 무서운 그림이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냐면 이 책에서 소개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전시회가 꾸며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예술계의 센세이션이었네요. 예. 이 나카노 교코 선생님이 이번에 꽂힌 테마가 바로 운명인데요. 따다다다란 엄청 극적인 얘기로 가득하더라고요. 이분이 좋은 의미에서 낚는 능력을 이렇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낚는다. 넓은 주제이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즐거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기부함도 있고 인간 삶의 드라마를 훨씬 더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 자기의 주특기인 이야기와 그림을 엮는 그런 느낌과 낚는 기술들. 낚는. 네. 1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7개의 장. 그런데 다루는 그림은 23점. 세미콜론에서 독자들이 알면 재밌을 것 같은 그림들을 또 추가해서 풍부한 도판과 사진. 원서에 없는 도판들을 추가했다는 점이 정말 훌륭하죠, 쌤?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닌가요? 칭찬은 우리가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명의 그림 속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시국에 딱 걸맞는 명화가 있더라고요. 포피 최후의 날. 마치 명화 자판기처럼. 제가 번역했잖아요. 박수.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재해를 어떻게 직면했을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206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제목은 폼페이 최후의 날이고요. 작가 이름은? 칼 브릴로프. 좀 유명하진 않은 작가긴 하죠. 러시아 출신 작가인데요. 네. 네. 이 그림에서 중점적으로 짚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이 사건 자체가 워낙 극적이잖아요.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묻혔다. 바로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닥친 그런 예기치 않은 운명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몇 초 뒤에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굉장히 표정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쓰러진 연인을 부둥켜 안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화관을 쓰고 있잖아요. 친구의 상징이기도 하고 애인인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나 막 결혼한 그런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삶의 가장 운명적인 연인을 만나서 결혼을 성숙한 순간인데 바로 이렇게 뒤닥친 쓰러져서 이제 우리 거동이 힘든 노인을 부축해서 가고 있는 로마 병사와 소녀 이런 식으로 시련과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약자들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재미있는 거는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랬을 것 같은 나루니 쇼켄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비슷한 이제 장면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탈출하는 마차를 그 사람이 타고 있는데 더 올라타지 못하도록 이미 올라탄 사람들이 몽둥이 휘두르고 있는 이런 장면들 같은 상황, 이런 운명적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삶에 대처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사연들을 담을 수 있었던 게
정치가 아니라 문제가였던 플리니가 이런 상황들을 글로 남겼다고 해요, 편지로. 편지로? 예, 그래서 재밌는 건 여기 있는 엄마한테 같이 도망가자고 하고 있는 저 형님 모습, 바로 자기 모습. 이 사람은 이제 폼페이 이 건너편 도시에 있었는데 그까지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나 힘드니까 너랑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엄마랑 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서 보냈는데 증언하는 기록들이 남았기 때문에 예술가들도 이런 다양한 표현의 재료들을, 모티프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들은 각자의 가치를 지키면서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확한 부부의 세계! 운명의 그림에도 부부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뱅글의 파울로와 프란체스카. 표지 그림도 파울로와 프란체스카. 꼭지 제목은 사랑할 때와 죽을 때. 명확한 부부의 세계를 한번 선생님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제목에 같은 상황을 묘사한 두 가지 버전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살아있을 때, 하나는 죽을 때. 일단 여기 그림에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맨 중앙에 사랑을 나누고 있는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둘 사이가 시동생과 형수의 사이인 거죠.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이쪽 어두운 분이 여자분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파올로와 프란체스카가 바로 이 두 사람의 실제 이름인데요. 잔초토? 형 이름이죠. 형 이름이 잔초토. 이렇게 세 사람이 그림에 등장합니다. 관계를 알고 보면 엉망 무시한 그림인 거죠. 또 이 그림에 사연이 있다고요. 실존 인물이고요.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이 이야기를 작품화했어요. 그 그림은 당시의 풍속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서도 되게 멋쟁이 연인들이죠. 옆 트임을 칼 같은 데 둬가지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속옷을 비춰 보이게 한다던가. 그래서 저 이거 입고 네. 실내에서도 모자를 쓰고, 모자를 쓰고 연인의 모습이니 화려하고 화사한 옆에서 사실은 제일 억울할 것 같은 이 형 잔초토 같은 경우는 시커먼 칙칙한 옷을 입고 안 그래도 속이 상할 텐데 좀 너무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의 검은색이라서 예. 그 대비를 준 거기도 하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륜 커플들의 편을 우리가 들었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림에서도 너무 그 불륜 커플에 초점이 굉장히 화사하게 맞춰져 있어서 마치 보면 어떤 아름다운 연인을 시기하는 남자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면접으로 준다면 사실 뭐 사랑 결혼한 건 아니고 정략 결혼. 정략 결혼의 뭐 나름대로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재밌는 건 책이 탁 떨어지는 순간 마치 사진을 착각 찍어 놓은 것 같은 근데 운명은 이들이 이 칼에 맞아서 쓰러지게 된 사랑이 막 꽃피는 순간인데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런 식의 운명의 순간을 다룬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왜 이렇게 희대의 불륜 사건이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작품이 됐는가 하면은 단테 작가가 이들의 이야기를 자기의 신곡에 썼어요. 신곡에 지옥을 탐험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옥에 같은 마치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게 바로 빗그림 이어지 그림이기도 하고요. 이 그림 역시 제목은 똑같아요.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아리셰포라는 화가도 유명한 화가는 아닌데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전면에 결합한 것으로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단테가 이제 아홉 가지 지옥이 있는데 음란한 죄를 지은 자들은 두 번째 지옥에 빠지게 된다라고 해서 그 두 번째 지옥에 갔더니 그때 불륜 시동생과 형수 커플이 있었던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슬프고 그래서 자기도 눈물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서 아까 플리니가 그 기록을 남겼듯이 화가들이 많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분명히 아까 그 잔초토의 칼에 맞았으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을 텐데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애절한 완전 조각상을 그리고 그린 것 같은 촉촉한 느낌이 정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원서 표지도 이 그림이고 한국어판 표지도 이 그림인데 압도하는 힘이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운명의 그 순간을 무게감 있게 표현해주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저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그림이 더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어, 정말요? 선생님은 어떤 그림에서 더 이 그림이 좋으실까요? 그냥. 그냥 이렇게 마음을 타 오는. 근데 두 번째 그림에서는 형이 안 나오죠, 잔초토가. 맞습니다. 형이 안 나와요. 음란한 지옥에는 같이 못 오신 거죠. 음란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 저는 왜 이 그림이 좋았냐면 뺨에 키스를 한 순간 읽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만큼 얼마나 이 키스가 강렬했으면 몇 천명이면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세미콜론 예술책 한 권만 구매하셔도 운명의 그림에 실제로 수록된 포드 매덕스 브라운의 영국에서의 마지막 날 에홀더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아트샵에서 막 4~5만원어치 사거든요. 꼭 거기서 샀을 법한 그런 조커 에홀더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해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근데 이 그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포드 매덕스 브라운이 자기 친구인 조각가 토마스 울러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로 떠나는 그런 장면을 내용을 하면서 영화를 봐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죠. 강렬해요. 다시는 이제 고향에 못 올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눈물이 그럭그럭 외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표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떠나가는 자기 친구를 그렸기 때문에 직접 그릴 수 없으니까 자기, 그리고 자기 부인, 딸을 그린 거라고 해요. 엄마가 손을 잡고 있는 애기 손이 보이고, 아마 우리쯤에 이제 아이의 머리 부분이 실루엣에서 그린 거이기도 하고요. 어떤 가족들의 모습, 굉장히 좀 다양한 감정들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좀 잘렸지만 양배추가 들어온 게 있는데. 맞아요, 여기 양배추가. 여기 양배추가 왜 나와? 양배추가. 무슨 이유로 달려있었지는 책을 보고 확인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주인공들은 과연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성공을 했을까라는 게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나와있어요. 성공을 했을까요? 그건 책이 안 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패하고 3년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결국은 영국에서 최후의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 영국에서 최후의 날이 뻔했던 날. 이건 진짜 비하인드인데 원래는 뭉클 그림이 되려고 했었어요. 네, 이게 에홀더가. 근데 뭐 담당 디자이너분이 이 그림이 어떻냐고 나한테 고맙습니다. 역자 선생님도 참 좋아하시는 그림을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보네? 라는 생각이 정말 통하셨나 봐요. 그래서 독자분들께 직접 선물해 드릴 수 있다는 점도. 무서운 그림을 사다 줍니까? 네! 그래도 아시죠? 세트로 갖고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가 세트거든요. 그러면 사이버 강의실 수강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다면요? 미술책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서 관심이 많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는 교포 선생의 책 같은 경우는 꼭 미술에 관심 있는 분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화라던가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부담 없이 그러면서도 그림에 감정 이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무서운 그림 2권 번역을 한 적이 있는데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고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삶의 드라마 같은 것을 경험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책을 읽었기 때문에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 혹은 뭐 미술에 관심이 없었지만은 다양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소문난 예술책 맛집 세미콜론에서 운명의 책을 만날 운명이라면? 운명은 개척하는 것.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는 운명의 그림 30초 PR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안녕하세요. 운명의 그림. 다시 가겠습니다. 네. 네. 시작. 안녕하세요. 운명의 그림을 번역한 최재혁입니다. 길 짧구나. 감사합니다. 30초 하지 말죠.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